오늘은 특별한 전세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방이 특별하다기보다 유튜브를 보고 방을 찾아달라는 문의는 여태껏 좀 받았는데 방을 빼달라는 문의는 일단 처음이라서 저에게는 특별하네요. 일단은 여기가 전세 4,500이고요.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됩니다.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되고 전세 4,500이고 관리비가 11만원에 도시가스 뭐 다 포함되어 있어요. 지금 이 영상으로는 방 안에 온기까지는 느낄 수 없지만 오늘 되게 추운 날인데 난방이 무제한이다 보니까 되게 방은 따뜻하네요. 그래도 아직 좀 짐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닥을 막 자세하게 찍진 않을게요. 위쪽 위주로 찍겠습니다. 그래서 이사는 한 달 정도 여유를 주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4,500이면 대부분 반지하가 많아요. 전세는 한 지상층은 정말 진짜 5,000부터 시작하는데 5,000이어도 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4,500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관리비 11만원에서 조금 좀 호불호가 갈릴 거는 같아요. 근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조금 더 받으시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화장실도 화장실은 그냥 일반 사이즈 화장실이고요. 그리고 화장실에 창문은 있네요. 화장실에 창문은 있고 그래서 전세 4,500으로 반지하면 사실 요 정도가 좀 흔한 편인데 4,500으로 방이 좋다가 아니에요. 방이 좋다가 아니고 전세 4,500인 거 치고 지상층인 거 치고는 나쁘지 않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전세방을 얻으실 분들은 전세 한 4,000, 지상층에 4,000은 저는 정말 진짜 침대 요거 하나 들어가면 끝날 그 정도만 보고 4,000은 거의 못 봤고 5,000을 많이 봐서 4,500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월세로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세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.